왜 표정 왜 이래? 맛없어? 레나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나 TV의 레나입니다. 제가 오늘 게스트를 불러와 봤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스크바에서 자가격리를 한 달 넘게 하고 있는 김윤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윤호한테 러시아 과자를 주고 한번 윤호 반응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많이 사왔는데. 네. 뭐부터 할까? 이거 뭔지 알지? 네, 이름은 까먹었어요. 뭐야? 쑤시카. 아, 쑤시카. 이거 말린 빵이에요. 어디서 먹어? 처음에서는 학교에서 저희가 러시아 뭐 어떤 날이어서 거기서 파티할 때 이거를 간식으로 줬어요. 어때요? 한번 도전해서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고소하고. 네. 내가 산 거 먹어. 똑같은 맛일까? 여기 바닐라 들어가 있대. 알아, 여기 방금 여기서 봤어요. 일단은 바닐라가 들어가서 그런지 저가 먹어본 쑤시카보다는 맛이 좀 이상해요. 맛이 이상해? 좀 특이해요. 근데 나도 먹어볼까? 기존에 먹었던 쑤시카가 훨씬 더 맛있어요. 그럼? 바닐라는 좀 별로. 그러네, 별로네. 그쵸? 그냥 쑤시카는 맛있어. 다시 넣어요. 이거 뭔지 알아? 이거요? 아니요. 스록 들어봤어? 스록? 스록. 스록? 모르겠네요. 이거 유제품. 우유 비지에 설탕 넣고 버터랑 섞어서 만드는 거야. 본 적 없지? 네. 나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어릴 때 되게 많이 먹었어요. 이거 먹어봐. 자를까? 한국에 유제품 많이 없잖아. 왜 표정 왜 이래? 맛없어? 이거 약간 샤워크림 있잖아요. 맞아요. 샤워크림 알아요? 샤워크림? 아마 한국에 없잖아. 한국엔 없죠. 샤워크림 어디서 먹어봤어? 여기 왔을 때 처음 우크라이나 식당에서 보르시를 아빠가 시켰을 때 처음에는 생크림인 줄 알았는데 아빠가 샤워크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가 샤워할 때 뭐지? 이걸 왜 먹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름만 샤워크림이지 그냥 크림의 종류더라고요. 맞아. 좀 별로야? 네. 맛있는 게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건 무슨 과자야? 이거 차크차크라고 타타르스탄에서 제일 많이 먹는 과자야. 타타르스탄 쪽이지? 러시아야. 아, 그래? 밀가루랑 꿀 들어가 있어. 아, 그래? 약간 쌀과자 같은 거. 이거 본 적 있어? 네? 아니, 한 번도 본 적 없어. 마트에서도 본 적 없어. 먹어볼게요. 일단은 뭔가 약간 카스테라 같은 맛도 조금 나고 약간 식감이 좀 도넛 끝부분 껍데기, 도넛 껍데기 좀 약간 물렁물렁하고 그래요. 알겠어. 그럼 그만 먹고. 이거 할바라고. 할바 들어봤어? 아니요. 이거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씨를 만든 예전엔 과자. 좋아했는데. 그래? 해바라기 씨만 먹는 거. 이거 아니 해바라기 씨랑 뭐 설탕도 들어가고. 아, 그래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원래 러시아 사람들이 차랑 같이 먹는 거예요. 진짜 해바라기 씨 냄새가 나긴 하네요. 생김새가 개밥 같은데요? 개밥? 먹어봐. 맛이 어때요? 난 괜찮은데? 그래. 아니 이게 해바라기 씨가 들어가서인지 처음 먹었을 때 난 식감이 좀 별로였죠. 난 맛은 고소해요. 여기서 먹었던 것 중에서는 저가 두 번째로 맛 없어하는 음식. 첫 번째 뭐야 그럼? 첫 번째. 아 이거? 진짜? 나 이거 제일 좋아하는데? 그래요? 이거 뭔지 알아? 뭐예요? 이거 사과로 만든 과자야. 사과만 들어갔어요? 사과랑 달걀. 아 이거 좀 맛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그럼 맛있는 게 저도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일부러 뭔가 그런 한국에 없는 특이한 그런 과자를 그런 거 샀는데 이렇게 케이크?
밀가루처럼 생겼는데 한번 만져봐도 돼? 근데 여기 밀가루 안 들어가. 아 밀가루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 이건 그냥 사과야. 설탕도 안 들어가. 알겠다. 저가 맛은 느낀 맛으로는 건포도 맛이 나요. 사과인데? 사과인데 건포도 맛이 나요 지금. 근데 많이 먹고 싶진 않아. 그러면 이거 중에 한국 과자랑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 뭐가 있어? 저는 이거 같아. 보여드릴게요. 착착. 이거는 약간 한국의 쌀과자 아시죠? 쌀과자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중에서 제일 맛없다고 생각하는 거 뭐가 있어? 저거! 이거? 할바? 처음 먹어봤을 때부터 이거 해바라기 씨로 만든 과자. 왜? 왜냐하면 해바라기 씨랑 이 설탕이랑 뭐 이런 게 조합이 안 맞아요. 그래? 하나도 안 맞아요. 러시아에서 저희 입맛엔 좀 별로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윤호한테 러시아 과자를 먹여봤는데 레나 TV에서 촬영한 소감이 어떠세요? 처음이라서 좀 설렜지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네. 다음에 또 찍자.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랑 좀 다르게 먹는 음식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여기 토마토에 소금 넣고 먹는 거 알아? 소금 찍어서 먹는 거. 몰랐지? 저는 우리 한국에서는 케찹 있잖아요. 케찹은 토마토를 으깬 다음에 설탕을 넣고 만든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케찹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토마토에다가 설탕을 뿌려 먹거나 찍어 먹거나. 근데 외국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아니 러시아 사람들은 안 그래? 소금 뿌려 먹어. 소금 찍어 먹어. 난 근데 토마토에다가 설탕 뿌려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없었어. 맛없었어요? 엄청 맛있는데 달달하고 너무 맛없었어. 한국 저가 아는 한국인 중에서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윤아가 이거 맛없다고 하는 것처럼 나도 토마토에 설탕 넣고 먹는 거 맛없었어. 누나가 다르니까. 어릴 때부터 다르게 먹으니까. 그렇죠.